뭐부터 하면 되냐. 아, 우리 펜테리온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테리온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부터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담배부터. 오케이. 자, 잠시만요. 이거는 얼리고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예. 얼리고 좀 얘기를 하고, 일단 뭐 좋은 소식이랑 뭐 나쁜 소식이랑 다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뭐 방송 뭐 런한다 그리고 뭐 방송 쉰다 뭐 그런 뭐 댓글들이 있던데 공지에. 예.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팬분들. 아시겠죠? 제가 뭐 방송 쉰다 그리고 뭐 방송 런한다 그런 거는 예.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요, 형님들. 예. 잠시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얼리고 얘기해도 될까요, 형님들? 제가 이게 또 말을 존나 못해가지고 예, 카톡에 적어놨거든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240시간에 대해서 제가, 예, 아, 근데 피부 씨발놈이네, 진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240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제가 그 담배 그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한번 이제 피면은 240시간 한다고 말을 했었죠. 예. 그거 말하고 나서 이제 담배 물타기가 있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한 줄 알았어요. 억울한 줄 알았는데 또 그 기억이 났긴 했어요. 제가 그 완전히 리셋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담배를 피면 막 240시간 한다. 그 이유인 즉슨 방송에서 담배를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제 피게 되니까 그걸 이제 좀 줄이려고 저 혼자서 입방정한 건데 일단은 모든 걸 다 잘못 다 그 뒤로 놔두고 일단 입방정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이제 이 새끼 또 입방정 아우 씨발 지겹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예 아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물타기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넘겼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존나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운영자님한테도 전화했어요. 운영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정확하게 10월 3일이더라고요 10월 3일 뭐 채팅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그 다시 보기 그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삭제한 거는 볼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지한테 10월 3일 날 저기 그 뭐냐 영상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3주 전이라 가지고 다 삭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주 전이라서 저기 그 뭐냐 민지가 그렇게 하려면은 업체에 맡겨야 돼요. 복구할 수 있어요.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2, 3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말을 하기를. 예, 이것 때문에 다 했는데 2, 3일 정도 업체에 맡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2, 3일 동안 방송하는 거 유튜브랑 그런 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방송 녹화도 못 하고 유튜브도 못 올리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저는 그 뭐냐 그렇게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모 형님은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던데 제가 그때 혹시 그 사주 봤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예, 사주 봤을 때 그 전에 막 이렇게 그냥 흘기면서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없는 걸로 하죠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있으시던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240시간 그거 그냥 그렇게 된 거 또 기억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전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 11월 달에 지금 6시만 지나면 11월인데 예, 300시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 별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개새낀 거예요. 개새낀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근데 그 뭐냐 저기 그 어저께 인스타에 막 너무 이제 또 새벽 감성에 취해가지고 지친다라고 막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한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한테 한말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영상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내가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영상이 없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화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그만 말하시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혹시 뭐 240시간 또 이렇게 다 인정을 하는데 또 공지사항 가면은 또 아유, 영화관에 개새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더 이상 얘기 나오면 예, 블랙 넣어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 뭐 이렇게 어그로 끌릴 줄은 솔직히 존나 몰랐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 개인적으로 좀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 저기 그 뭐냐 인스타 글쓴 거지 뭐 여러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한건 절대 아니고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예, 개인적인 일이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일이라서 좀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으부비냐 아니냐 그것만 설명해 줘. 아니 왜 니들이 으부비를 만들어 놨어 또? 어? 아니 왜 니들이 으부비를 만들어 놨냐고? 아니 무슨 왜 의복을 만들어 놨어? 결론만 말하면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결론만 말하면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좀 몰라요 하여튼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그로라고? 어그로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좀아 근데 내가 방송에서 봄이랑 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부산에도 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라서 연애 얘기까지 그냥 다 했잖아 이미. 생각해보니까 뭐 때문에 싸운지도 막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 뭐, 말할게요, 말할게요. 예, 말하는데, 뭐냐면, 좀, 아니, 뭐, 좀, 좀, 아니, 근데, 좀, 크게 싸웠어요. 좀 크게 싸워가지고, 예. 일단, 크게 싸워서, 예. 크게 싸워서, 지겨워 죽겠다고요? 저도요. 네. 지겨워서 지치네요, 진짜.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기 그 뭐냐. 1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시에 여러분들. 네. 저기 그 뭐냐. 완전 개 초대박.
이영호 vs 김태경. 4강전. 와, 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사상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로다가. 예. 이거 중계하고, 그 다음에 방송 안 하고, 예, 오늘은 또, 어제 또 10만큼, 오늘 새벽까지 또 늦게까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저기 그 뭐냐, 300시간 채워야 돼서, 이거 안 채우면 저 뒤져요. 저 안 채우면 뒤지기 때문에, 저 열심히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초라서 수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월초 수금?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월초, 아, 근데 딱 말할게. 이제 아프리카에 월초, 월말 이런 거 없어. 진짜로. 아프리카 월초 얼마 없어. 며칠 전에 월말이었는데 10만기 터지는 거 보면 그런 건 없어 진짜로. 좋은 소식 뭐냐라고 하시는데, 좋은 소식요? 그냥 이제 엄마가 예, 상태가 거의 완전히 한 100% 중에 한 100%가 있으면 예, 90% 예, 회복돼서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예,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지를 딱 이렇게 다 보시면서 막 댓글이 막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니까는 엄마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공지에 댓글도 달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문자를 쓰면은 다 오타였거든? 다? 싹 다? 그냥 싹 다 오타였어, 싹 다. 싹 다 오타인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뭐, 진짜 저는 이제, 없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뭐, 타 BJ들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개인 사정이 생겨서 개인 사정. 나도 개인 사정 존나 많이 생기잖아.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말은 못했는데, 그게 다 좀 약간 엄마 쪽 그거였어, 개인 사정이.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근데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예. 이런 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 덕분이라가지고, 예, 진심으로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싸주셔서 다 수술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수술비도 뭐 이렇게 올려가면은 거기에 허덕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잘 다 마무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예. 성구원은 또 뭐야? 그게 뭐야? 뭔데 그게? 자 일단 뭐 지금 뭐 창현형님 공지를 바라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뭐냐 뭔데요? 창현형님이 저를 왜 언급해요? 저 아무것도 안 엮여있는데? 저 혹시 창수노트에 올라갔습니까?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라, 근데, 딱 말할게. 아, 진짜,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 예. 아, 진짜로? 아니, 진짜 딱 말할게요. 말해도 돼요, 형님들?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해도 돼? 갑자기 감수 형이 갑자기 오전 11시에, 역시 킹봉준. 역시 킹봉준. 이래가지고. 내가 카톡 답장 보냈어. 왜? 뭔데? 왜 뭔데? 이렇게 보냈어. 이거 보여드릴 수도 있어, 진짜로. 정말이야. 왜 뭔데? 이렇게 보냈어. 정말이야. 내 모든 거 다 하고, 내 방송 인생 다 걸게, 진짜 진심으로. 아니, 근데, 왜 못 보여주냐면, 좆대꾸러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일단 하여튼 간에, 뭐냐 이거? 리얼 이건 봉준이가 송구한이네요.
아우, 이 개새끼야, 이씨. 아, 나 진짜, 이씨. 좀, 그만 좀 해라, 좀. 아, 나 진짜, 이씨. 아, 근데, 저도, 뭐, 모른 척이 아니라,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도 스트 형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솔직하게 해서 말해서, 말할게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서, 아는데,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예.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예. 이거는 제가, 예, 저기, 그, 뭐냐, 그, 뭐지? 뭐, 거만하고, 그 다음에 뭐, 메이저, BJ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좀 약간 시청자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예. 정말로. 정말 진짜 관심도 없고, 예. 저는, 예,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예. 전 관심 있는 건뭔줄 압니까? 예. 어떻게 하면 봄이랑 좀더 하애를 할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조규선 해명 좀 해라. 조규선 해명 좀 해라. 와, 근데 진짜 우리 아빠 아프리카 인생 다 됐더라. 진짜. 아니, 어저께 아빠랑 주제가 뭔줄 알아? 어? 조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아니, 주제가 뭔줄 알아? 조규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난 또, 같이 있으면은, 방송 얘기하고 이러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싫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부모님이 갑자기 뭐일 얘기하고, 나에 대해 일 얘기하고 이러면은 좀 약간, 싫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인류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엄마는 저기 그 뭐냐 안못 가능하다 편. 근데 우리 아빠는 아니다. 이거는 프로 방송이다. 프로 방송인 중에 방송인 중에 방송인의 위. 방송인의 위 방송인. 한경이 어서 오고. 야 한경이 어서 와라. 야 한경아 그 뭐야 그 식대지 밑에서 있을 바에 차라리 내 밑에 오고. 자 내가 그 뭐냐 말했었는데 하여튼간에 한경이 어서 오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건 방송인 위에 방송인 위. 그냥 이건 신인 거다. 도대체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우 또 러블봉주님 또 15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으로 오세요. 키표 드릴 테니까. 예. 키표 드릴 테니까 본방으로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딱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 나도 좀 약간 그걸 딱 보고 나서 난 어떻게 생각했냐. 난또 방송인이니까. 난또 방송인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18. 저거다. 나도 하자. 아니, 방송인이다. 나도 방송인이다. 나도 개새끼지만, 나도 개새끼지만 방송 수학이다. 방송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 여자친구랑은 진짜 너무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안 좋게 헤어졌고 그 사람도 나를 보기 싫을 거고 나도 그 사람을 보기 싫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래서 서연아, 왜? 조만간 보자. 방송 중이야? 아니,
지랄하지만 좀 방송 중이지. 아 진짜 왜 저래 돼지 새끼야. 미안. 끊어. 야, 이게 약하다고? 어? 얘는 나한테 여러분들 앙금이랑 앙금을 다 가지고 있는 애야! 어? 이게 뭐가 약해! 그럼 누구로 해야 돼, 그러면? 어? 그럼 누구로 해야 돼? 그럼, 어? 아이씨.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진짜 그걸 잘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하잖아? 어? 그거 하잖아? 그러면 나 방송 다시 못할 수도 있어. 야, 이 새끼들아. 나 그때 그거 우울증 어? 왜 온지 모르냐? 어? 야, 이 새끼들아? 그거 내가 우울증 왜 온지 모르냐, 그거? 내가 왜 고추 3cm가 밝혀졌는데! 내가 왜 고추 3cm가 밝혀졌냐고! 아이씨. 내가 왜 밝혀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난 진짜, 이씨. 아, 이씨. 뭐라고? 아, 하여튼간에, 뭐, 일단은, 예.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고, 예. 철구 발톱 떼도 안 되는 새끼.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만약에 진짜 사귄 사람 중에 내가, 저기 그 뭐냐 철구형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헤어진 거잘 헤어진 거 그거 있으면 나도 해. 근데 잘 헤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 어? 내가 잘 헤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 나잘 헤어진 사람이 없어. 다 파국으로 치닫았어. 다 파국으로 치닫아가지고 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잘 헤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치카야라고 하시는데, 치카야랑 저랑 사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치카야랑 저랑 사귄 적이 없다고요. 뭐라고? 봄이 있잖아. 봄이 이 새끼들이 씨 벌써 헤어졌다고 생각하나? 이 새끼들이 뭐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봄이랑 나랑 왜 헤어졌는데? 봄이랑 나랑 지금 그거야. 잘 사귀고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하고 있어, 씨. 뭐? 아이, 뭘 인증을 해요. 잘 사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잘 사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예, 잘 사귀고 있고,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아이씨, 잘 사귀고 있다고,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네, 진짜, 씨. 잘 사귀고 있다니까, 씨. 아! 잘 사귀고 있어, 형들. 그만해. 또 해명할 거 없어? 이제 없지, 해명할 거.